오늘 이슈는 가루미 품종 공간 마케팅 담배 광고입니다. 쫄깃쫄깃하고 촉촉한 빵 크게 한 입, 탱글탱글한 면발을 호로록, 밀가루 없이 못 사는 분들 있으세요? 저요, 저요. 하지만 요 밀가루에 들어있는 성분은 수분을 확 빨아들여서 소화장애와 변비를 일으키기도 한대요. 그래서 글루텐 프리 밀가루 끊기를 선언도 하는데 혹시 성공한 분 있으시나요? 부침개, 라면, 빵, 맛있는 것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. 하지만 여러분, 눈물을 그치세요. 앞으로는 밀가루 걱정 없는 국수와 빵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답니다. 짜란!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쌀 품종 가루미가 개발됐거든요. 원래 쌀로 빵이나 떡을 만들려면 먼저 가루로 빻아야 하는데 이 맵쌀은 워낙에 단단해서 풀리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거든요. 우리에게 쌀가루보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 훨씬 더 익숙했던 이유예요. 밀가루 특유의 촉촉함과 탄력을 대신할 쌀가루만의 매력적인 식감을 찾을 수 있다면 예전보다 더 많은 가공식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. I will find you. 오로지 엄마만을 위한 북카페,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건 다 모아놓은 살롱? 이거 새로운 마케팅 방식인데요. 집안일과 육아에 지친 주부들의 휴식 공간, 여기는 사실 가구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유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가구를 사용하게 되죠. 카페와 와인바, LP 음악이 흐르는 이곳, 주 고객층이 40대 이상 남성인 정장 브랜드 매장이고요. 초대형 플레이랜드를 설치한 음식점, 영화 개봉과 함께 토이스토리 세대를 겨냥한 팝업 스토어를 연 디즈니 코리아입니다. 어떤 전략인지 알 것 같으세요?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성별, 연령 등을 골라서 특정 타깃만을 공략하고 있죠. 수많은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. 범위는 좁더라도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잡겠다는 전략인 거예요. 기업들의 타깃 마케팅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데요. 이참에 뒹굴거리면서 여행 영상도 보고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는 거 파는 그런 카페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? 오, 신곡 뮤비인가 했는데 이거 전자담배 기기 광고입니다. 한 담배회사의 신제품 홍보 영상인데요. 벌써 조회수 100만을 찍을 기세입니다. 근데 이래도 되는 건가? 그래도 담배인데? 싶잖아요. 원래 담배 광고 유튜브에 하면 안 됩니다. 현행법상 담배는 편의점 같은 가게 내부 광고나 인쇄물 광고만 가능한데요. 하지만 여기서 전자담배 기기만을 광고하는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. 전자담배 광고가 계속 나오니까 정부가 흡연 전용 기구도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. 문제는 이게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되는 거라서 그 사이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. 업체들은 오히려 요때다 싶어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. SNS를 통한 광고도 하고요. 광고에 성인 인증도 안 걸어서 논란이 된 업체도 있었습니다. 물론 아직은 불법이다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법 공백기를 노리고 나온 이 광고들 과연 그냥 둬도 괜찮은 걸까요? 여러분, 일사일프의 타깃은 누굴까요? 바로 당신,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 그대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내일 만나요. 안녕.